내가 위험한 곳에서 행동을 하면 안 돼. 위험한 장소를 안 갔고 위험한 인간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내가 위험한 행동도 하면 안 돼. 제가 굉장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애고 쏘패고 싸패인 경우에는 알아서 내가 빨리 회피하고 도망을 가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 안녕하세요. 자, 꽃님들. 나도 모르게 단명하는 거야. 명을 재촉하고 위험한 일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가는 거. 내가 꼭 가지 말아야 되고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은 피해라. 우리 꽃님들 기본 촉들이 너무 좋잖아. 신가물도 있고 뭔가 꿈자리가 사납고 내가 일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느낌이 싸하고 그런 곳은 알아서 피해야 된다. 두 번째, 위험한 인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다 어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 살기가 느껴지고 뭔가 내가 안 좋게 풀리려고 할 때는 또 이상한 인연이 악연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인간들하고 굳이 내가 오지랖을 떨면서 엮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위험한 곳에서 행동을 하면 안 돼. 위험한 장소를 안 갔고 위험한 인간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내가 위험한 행동도 하면 안 돼. 그게 어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애고 쏘패고 싸패인 경우에는 알아서 내가 빨리 회피하고 도망을 가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러면은 나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혹성 B 612호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장미가 있지만 벌레 몇 마리 정도는 스스로 쳐낼 줄 알아야 장미다. 이 말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도 서바이벌 행동은 해야 되는 거야. 꿈자리에서 선몽, 느낌이 이상하고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서 느끼는 살기가 강하거나 뭔가 저 사람이 진실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하는 느낌을 빨리 알아챌 때 그때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정말로 골든타임이야.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법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나의 위험과 나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것도 현명합니다.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쉬쉬쉬 하다가 더 죽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가 우울증, 스스로가 강박, 정신적인 부분에 심리적인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끝내버리잖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상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위험한 곳에 위험한 장소에 머무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위험한 곳을 찾아간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는 또 다른 강한 자아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무서운 현대사회에서 그 위험한 시기를 잘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생존 법칙에 대해서 인간관계,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 해소법, 그 힐링을 위한 자기만의 또 생각과 각도, 시각을 넓히는
자기의 발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합니다, 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